자, 시장 수요 함수는요. 500-EP에서 450-EP로 변했고요. 시장 공급량은 300일 때. 그죠? 예, 균형 가격의 변화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암산으로 되면 이제 이쪽은 다 된 거예요. 암산으로 되면. 암산으로 되면. 자, 균형 가격 하에서는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500 그러니까 균형 가격 하에서는 요 수요량하고 뭐하고 공급량이 같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500-EP가 300이란 얘기죠. 조금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거는 부호만 갖고 풀었잖아요. 예, 부호 이전에는 이렇게 출제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돌이표를 찍으면 근래 계속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2P, 3P 이렇게 줬다가 갑자기 또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P 나오는 건 자신 있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면 그러면 또 이제 황당한 거예요. 이것들이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숫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숫자는. 숫자는 빼면 된다고요. 숫자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300이라는 거는 이 앞에 플러스의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아니라 뭐로 바뀌겠어요. 마이너스로.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p는 오른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럼 식을 정리하면 500-300이 2p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우리가 굳이 이 식을 안 쓰고 500에서 그냥 얼마를 뺀다고 생각하면 300을 빼면 200이 2p잖아요. 그죠? 그럼 p가 얼마겠어요? 그럼 p가 100이죠. 근데 얘가 450-2p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450에서 300을 빼면 되죠. 그러면 150이 2p잖아요. 그럼 p가 얼마겠어요? 그럼 100에서 75면은 얼마만큼? 25만큼 가격의 변화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뭐 이쪽에 균형 쪽에서는 두 가지 패턴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네, 나오면 이제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조금씩 늘어나면 돼요. 그리고 계산에 대한 이런 게 수치가 뭐 취약하고 그런 거는 절대로 뭐 책잡힐 일은 아니에요. 제가 전 딴 데서 강의했을 때 30대 중반에 그 주부였는데 어릴 때부터 유도를 했대요. 예, 유도를 해가지고 그 주부는 아예 그 주변 사람들의 공경이 뭐냐면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예, 해본 경험이 없어서 분수에 대한 의미, 분모 분자의 의미도 잘 모르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도 모르지만 너는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다들 덤벼들어서 어쨌든 그에 합격을 했어요.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끼리는 뭐 그죠? 예,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이번 달에 모의고사를 볼 거 아니에요. 예, 모의고사를 보는데 내가 이 논리는 좀 취약하다. 근데 이게 시험으로 나왔을 때 한번 풀어서 한번 그거를 내가 한번 극복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은 얘기하시면은 반영을 해드릴게요. 모의고사에 한번 풀어봐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래야지 그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아직도 여기가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라는 거는 시험하고 동떨어진 거 해봐야 도움도 안 돼요. 그냥 일단 시험하고 연관성 있는 거를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풀어낼 수 있느냐를 자꾸 해보셔야 돼요. 반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한 거는 기억하시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위의 조건은 한쪽은 불변이잖아요. 그죠?
한쪽만 변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가격과 양의 변화를 알 수가 있죠. 둘 다. 그렇잖아요. 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예,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니까 여기서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할 때 이 증가했다는 게 수요만 증가했다는 거야. 뭐만 증가했다? 수요만. 그래서 초과 수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야. 그럼 밑에 거는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는 수요만 줄었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냐면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얘가 불변일 때 얘가 증가하거나 얘가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세 번째 조건은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무슨 상태겠어요? 네. 초과 공급이니까. 즉 공급만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죠. 공급만 줄었으니까.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거를 문장을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문제가 거기 여러분들이 64페이지 있죠. 문제 16번 있잖아요. 16번. 예, 16번에 보시면 자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있죠. 1번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죠. 1번 지문을 보면.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근데 거기 상승이라 했으니까 걔가 틀렸죠. 걔가 답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는 그 기본 원리 아는 사람은 거의 맞추라고 찍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나 똑같죠. 하나 풀면서. 자, 그러면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수요가 불변이고 그죠? 네.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있죠. 네? 그게 무슨 상태야? 예,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자, 그럴 때 그 위에 15번 문제 4번 지문 가보세요.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 지금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 거잖아요. 그럼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근데 감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걔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밑에 거 표현이 뭐냐면 수요가 불변일 때 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 위에 거의 지문은 이런 얘기죠. 균형 상태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상태라는 거는 이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만 어떻게 돼요? 늘어나니까.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할 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서 주는 거죠. 이렇게. 예, 이제 거기까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응용되는 것까지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냐면 앞에서 수요 증가 감소요인 이런 거 있죠. 공급 증가 감소요인 이런 거를 여기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모의고사 볼 때 선생들이 그렇게 표현을 바꿔서 주는 거예요. 요건 이제 이해가 됐다고 보고 이거를 바꿔주는 거죠. 갈아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있죠. 이거 뭐라 하냐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소득이 증가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거기까지만 하실 수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렇죠? 내가 봐서 딱 간단하게 나오는 걸 좋아하지 뭐 자꾸 바꾸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댓글이 무지장에 달리는 거예요. 니들이 와서 풀어보라가 제일 많아요. 그렇잖아요. 니들도 80분 안에 풀어봐. 니도 풀어봐. 뭐 이런 게 많은 거죠.
이런 거 나오는 거는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뭐 15번 문제 2번 지문처럼 인구의 감소라는 요인으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오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런 거 구분하는 것 있죠. 그게 기초라고 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떤 형식으로 문장이 나와도 나는 다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자, 이제 균형 가격 이런 게 계산하는 거는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22번에 대한 거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 변화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이거 수업 시간에 푸는 요령 알려드렸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일단 못 들은 채 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해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얘가 수직선이죠. 우리가 수요나 공급이나 가격 탄력성 봤을 때 곡선의 기울기가 수직선이면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 부호는 뭐로 표시하고? 0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완전 비탄력적인 기울기가 수직선이잖아요. 얘는 어디서 시작돼서 올라간 거야? 이 수량 축에서. 그러니까 얘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이라고 알려드렸죠. 뭐가 불변이다? 양이. 근데 양이 불변이라는 얘기지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가격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애 있죠. 얘는 어디서부터 축이 뻗어나간 거예요? 가격 축에서 뻗어나갔으니까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에요. 그러면 얘는 가격이 불변이라는 얘기지 양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일단 완전 비탄력적 나오면 양을 먼저 체킹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탄력적 나오면 가격을 먼저 체킹하는 거예요.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인데 가격이 상승 하락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양이 불변인데 거래량이 증가 감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22번이 그런 패턴이에요. 22번 문제에 가시면 5번 지문 있죠. 5번 지문에 보면 공급이 가격의 완전 비탄력이라고 돼 있죠. 완전 비탄력이면 뭐가 불변해요? 양이 불변인데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는 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가도 완전 비탄력적인데 거래량 역시 증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도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번에 가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맞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가격은 수요가 움직일 때 같은 방향으로 가요.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해요. 그럼 1번 지문에 가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해놨죠.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이 상승이라는 거죠.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해요? 가격이 불변이니까.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을 준 거예요.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늘어난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그거를 23번, 그 밑에 23번 있죠. 거기 5번 지문에 가시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있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임대료는 변화하지 않지만 거래량은 증가한다. 자, 완전 탄력적이면 뭐는 변하지 않아요? 가격은.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양은 변하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양도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양도 감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포인트 되는 것들은 항상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돼서 지문을 탁 보고 지문 하나하나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1분 안에 빨리빨리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저기 하시면 여기는 이게 요 패턴에 대한 변화를 시험상에서 꾸준히 줘요. 네, 꾸준히 주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김에 뭐까지도 또 정리하셔야 되냐면 거기 78페이지 가면
27번 문제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지문 3번에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고 돼 있죠. 네? 네,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하시면 이거 수업 시간에 해봤죠. 요거는 이제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이니까 이건 구별하는 거고. 자 거기 보면 수업할 때 이것도 해드렸던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있죠. 네,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장을 보고 빨리빨리 이게 판단이 되셔야 되는 거는 출제자들이 암시를 주거든요. 얘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해요. 그렇죠? 얘가 불변일 때 얘만 증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초과 수요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얘들은 가격은 다 뭐예요? 상승이라고요. 상승인데 더 상승하느냐 덜 상승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상승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증가해야 되죠. 증가. 증가해야 되는데 얘가 비탄력적이면 덜 증가한다는 얘기고 얘는 더 증가한다는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얘가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상승하고 덜 상승하는 거예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을 때 자 여기 S하고 S1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얘가 더 가파르죠. 그럼 얘를 우리가 단기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죠. 완만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장기.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늘어야겠죠. 근데 단기인 상태에서는 공급을 많이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때는 공급이 여기까지밖에는 증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격 상승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탄력 장기가 되면은 공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시간이 짧게 주어진 거죠. 생산 기간을. 그렇잖아요. 생산기한이 짧게 주어진 상태에서는 공급을 많이 못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가격 상승폭이 커지죠. 근데 시간을 많이 주어지면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격 상승폭이 덜하죠. 응?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이걸 그려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풀라고. 그럼 이거 버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지고 지난번에 푸는 요령을 뭐라고 해드렸냐면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가 커요.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증가했잖아요.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비탄력이면 더 상승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탄력적이면 덜 상승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해요. 자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힌트를 주잖아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하락할 때 얘가 비탄력이면 더 하락한다는 거예요. 더 탄력적이면 덜 하락한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가격 변화는 어떨 때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리는데 그거 힌트는 여기서 주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자.
공급이 감소한대요.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자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자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줄었다는 거죠. 그럼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면 가격이 상승할 때 얘가 비탄력이면 그 더 상승하는 거예요. 더 그걸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로 탄력적이면 덜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더 하락하고 탄력적이면 덜 하락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요령으로 붙는 거예요. 갖다가 그림 안 그리려고 그러면 이해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하고 여기서 묶으면은 이쪽에서 문장이 나오면 우리는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에? 또 표정이 너나 간단하지 뭐 또 이런 거군요. 거기 자 27번에 3번 있죠. 27번 그 78페이지 있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 3번 지문이 있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이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거 더 크게 상승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게 이제 풀어진 그 표현을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서 28번 가보세요. 자 28번에 가면 요거 27이니까 재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죠? 거기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죠. 1번 지문에 보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대요. 돌이잖아요. 비탄력적일 때 더 크게, 그 얘가 답이잖아요. 1번이 무슨 요령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나오면 탁 이거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자주 줘요. 이 표현을 군데군데 섞어가지고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 틀림없이 모의고사를 볼 때 선생들이 그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푸른 요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오면 맞추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쪽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탄력성에서, 이제 탄력성에서 기본 이론하고 이제 계산하러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탄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 변동 갔다가 시장론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알아가는 게 많아지면, 그죠? 예, 선생도 화답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한다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피곤하고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좀 이게 개선이 되고 좋아져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즘은 이론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하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있죠. 예,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쭉 적고 이해할 수 있느냐. 예, 그러면 이제 거의 그 문장이 그 몇 개의 변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오지선다를 보면 아는 지문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답을 찾는 속도가 빠르죠. 맞다 틀리다를 내가 판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늘상 강조했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대체재. 이 대체재라는 표현은요, 여러분들 탄력성 물어볼 때 제일 잘 들어오는 표현이 대체재. 일단 수요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 돼요. 그렇잖아요. 자, 탄력적이라는 건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냐면요,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비량을 쉽게 변할 수 있는 걸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대체재가 풍부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맥주 가격이 뛰면 그냥 소주 마실 거 아니에요. 바로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는 양을 쉽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걸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변할 때 내가 소비하는 양을 쉽게 못 바꾸는 걸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대신할 만한 대체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걔를 소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가격이 뛰면 내가 다른 걸 확 소비를 못 바꾸잖아요. 그건 대신할 만한 뭐가 없으니까. 대체재가 없으니까 그거를 비탄력적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짓는 애들이 있죠. 그게 비탄력적인 거죠. 내 마음대로 소비를 못 바꾸죠.
대체제가 많으면 에이 이거 사면 되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대체제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탈성에 영향을 주는 거. 예? 네? 뭐? 아 괜찮아요. 뭐 이게 얘기하면 되죠. 뭐 틀리면 어때요, 그죠? 여기 촬영해도 저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집에서 동영상 틀어도 여러 모습은 안 나온다니까. 집에서 가족이 보더라도 절대로 눈에 띌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 고청각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청각이 있을 때는 요즘 물어보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제 용돈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러니까는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거나 그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아버님이 집에서 이거 모니터링 하신대잖아요. 이거 쭉 해서. 그래갖고 고청각 이름 나왔는데 대답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바로 불러서 확인한대잖아요. 사실 확인을.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리고 요즘 고청각 있으면 물어볼 때 얼굴 좀 쳐다보잖아요. 쳐다봐서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물어보고. 자. 기간 있죠, 기간. 단기, 장기. 이게 단기면 어떻게 되고요? 장기면? 이거 갖고도 시험상에서. 그죠? 네. 관찰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다 하면 틀리죠. 참 그 맞추를 쉽게 준 거죠. 그것도.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소비자들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단기에는 이 반응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게 안 나타나요. 우리가 주유비가 리터당 3,000원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기름값 뛰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대전 시내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냐면 그렇진 않아요. 평상시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니는 차량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이게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한 달 주입이 한 30만 원 쓰던 사람인데 이게 리터당 3천 원 되니까 한 보름 만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계속 끌고 다니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점점 차를 두고 다니는 횟수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소비자들은 가격이 변하더라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지금 평균 주택가격이 6억이잖아요. 걔가 3억으로 50%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요?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3억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구매력을 갖추기에는 역시 수요자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의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대체제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가끔 여러분 시험에는 용도 전환 있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를 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용도 변경을.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면 사무실로 쓸 수 있고 식당으로 쓸 수 있고 공장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장이나 상가를 개조한다고 해서 주거로 쓰기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뭐가 된다? 탄력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더 많이 안 내려오는데 지난번에 이거 시장의 범위 한 거 기억하시죠? 시장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 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이 돼요? 넓게 가져가면. 응? 아니 그때 우리가 이거 아이스크림하고 이거 딸기 아이스크림 해봤죠. 어느 게 대체제가 많아요? 이게 낫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주택 그러면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하기 어렵다 했잖아요. 이걸 세분하면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를 넓게 가지고 가면 비탄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좋게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뭐를 찾기 쉬우니까 대체제를 찾기 쉬우니까.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있죠. 뭐 있어요? 요게 요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 있죠. 예, 요게 짧으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 길면 탄력적.
요거는 생산 기간을 나타냈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얘기했었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탄력적, 길면 비탄력적. 그러니까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농축산물하고 일반 공산품 하면은 어느 게 더 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공산품이 탄력적이잖아요. 물건 찍어내는 속도가 계속 빠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이라는 거는 대부분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 있죠. 이게 강화가 되면은 공급은 어떻게 된다? 비탄력적이 되죠. 용도 변경이 어려워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지문으로 출제하긴 했어요. 이게 공급이 늘어날 때요. 생산 요소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의 상승도 크면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이죠. 생산을 늘릴 때 생산비가 증가가 빠르게 이어지면 가격 상승을 통한 이윤이 어떻게 돼요? 비생산비의 상승으로 상쇄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때 납득시켜드리라고 공급이 늘릴 때 저장이라든가 보관 비용이 있죠. 네? 네, 이게 늘어난 애들은 공급 많이 안 늘리죠. 그러니까 냉장식품이나 왜 냉동식품 있잖아요. 얘들은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하고 난 다음에 보관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거 조금 더 벌겠다고 해서 시설을 하나 창고를 새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 무슨 상태가 된다? 비탄력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으시면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 24번 가시면요. 77페이지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하면서 이론의 순서에 따른 이제 훑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지문에서 답 찾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쓰는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셔서 쭉 해서 논리가 좀 이해가 되시면 그럼 나중에 이렇게 뭉쳐나오든 흩어나오든 간에 어쨌든 접근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선생은 걱정이란 얘기죠. 2주 하고 있는데 아직 경제도 못 벗어나고 있으니 이걸 언제 끝나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원래 지금 순서대로 온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다 끝나고 그죠? 이제 3편에 시장론 막 이런 데 들어가서 정책론까지 가고 있어야 이게 4주에 끝나는 요건이 돼요.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그렇잖아요. 이거 4주 수업이잖아요. 4주 수업인 게 없어요. 2주잖아요. 2주면은 이 문제의 절반이 가야 돼요. 지금. 절반이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70회째 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언제 마무리할지 지금. 그죠? 이게 페이지가 400몇 페이지예요 이거. 거의 500페이지에 육박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한 주에 80페이지 나가도 5주 걸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분량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죠. 그거야 뭐 조정하기 나름이고 어쨌든 간에 해서 실력이 늘어서 그렇잖아요. 예, 점수 따서 어쨌든 뭐 나중에 개론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민법 선생님에게 넘기는 거죠. 실로. 저쪽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넘기는 거죠. 그냥. 자, 우리 이제 필요한 것만 따져보시면, 거기 24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에.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 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돼요? 탄력적이죠.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자, 25번에 2번 지문 가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에 24번에 가시면 5번 지문에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근데 25번에 3번 지문을 가면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4번에 4번 지문을 가면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25번에 4번을 가면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양반이 출제한 거겠죠. 이래놓고 이걸 바꾼 거겠죠. 이렇게.
그죠?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슷한 지문을 이렇게 반대로 많이 써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그 25번은 23회 때 냈고, 24번 문제는 작년에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23회 때 출제했던 양반이 다시 출제 의뢰를 받았을 때, 그 결국 뭐를 활용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이전에 냈던 기출문제의 지문을 보겠죠. 그러면 얘가 검증이 일단 된 거니까. 거기서 긍정, 부정 바꾸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25번에서는요, 1번이 틀린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주거가 상대적으로 용도 전환도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가 어떻게 돼요? 더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뒷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26번에. 자, 26번에 가시게 되면 2번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갔더니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탄력적이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는 게 틀렸겠죠.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론은 24, 25, 26이 같은 양반이 이게 냈단 얘기죠. 그 요인을 가지고 계속 출제한 거죠. 표현만. 예, 그래서 문제가 어느 때 나오면요. 집중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계속 위촉을 받으면 계속 내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저기 특징이 뭐냐면요. 그 대학별로 만약에 출제를 의뢰받아서 문제를 출제하면 대학별로 파트가 좀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모 대학을 하면은 주로 이 투자론 쪽이나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인 데가 있고, 수도권의 모 대학 같으면은 가령서 개발이라든가 또는 마케팅 이런 쪽에서 집중해서 또 선택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 학교의 특색들이 좀씩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도 소위 얘기한 대로 짬밥이 있는 교수들은 이거 출제 안 하죠. 그 밑에 있는 양반들이 출제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거기서 이제 버무려져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이게.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난이도는 검정단이 들어가서 시험 봐요. 전년도 시험 성적 우수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위촉을 받아서 가서 난이도를 한번 측정을 해봐요. 이게 올해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이 우수하면 갑자기 연락이 올수 있는 거예요. 위촉이. 그죠? 그래서 검정단으로 한번 참여하지 않으시겠냐고. 그때 얼핏 듣기로는 그저께 몇년전 얘기인데 그때 한 100만 원 준다는 들었어요. 그게. 응? 뭐, 한 천년 도전해볼 생각이 있나 보네. 그래. 거의 뭐, 그치, 만점 뭐, 이렇게 가까운 정도? 학계로는 만점짜리가 수두룩해요. 학계로는. 예. 그래서, 그왜 제가 저기 왔냐면, 그때 한 4년 전? 그 학생이 합격했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교수님 이번 주, 이번에 올해 유학집 있으면 좀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위촉을 받은 거예요. 시험을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보고는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죠. 1년째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준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올해 여러분들 이 성적이 좋으면, 예, 위촉이 올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표정이 뭐 100만 원 까짓 거뭐 버리지 뭐, 하하, 이런 표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양보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2000년 같이 여기 뭐 과기대학생들은 도전해볼 만도 하지 뭐. 그렇잖아? 나중에 여기 저기 뭐야 여기도 내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야. 여기 과기대하고 여기 또 무슨 뭐 모건대 오는 학생들인데 단체로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큰일 난다고 그거. 어? 대전신에 이거 줘봐. 이거 소문 금방 퍼지는 거야 이거. 어? 이 때문에 기필고 합격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기필고. 근데 다 모여야지 모여야지. 어떻게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냐고 계속. 그잖아. 그나마 2000년은 그때 꾸준히 나오는 편에 속한 거야. 그렇잖아. 여기 막내되는 20살 먹어는 그 이처녀라고 있어요. 작은 처녀. 그 전에 한달두달 만에 얼굴 잠깐 보여요. 그리고 한두 번인가 얼굴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안 보여.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문에 나온 걸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정리하셔야 되고, 거기 27번에 보시면 이번에 공급 물어봤잖아요. 예, 공급에 보시면, 자, 거기 2번에 가면
주택의 단기는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장기에 비해서는 더 비탄력적이라는 것 있죠. 이 표현도 잘 써줘요. 이 표현도. 그리고 이제 5번에 가면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 같은 토지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 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되겠죠. 예, 이 표현도 역시 잘 써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답이 필요한 문제도 있지만 지문을 자꾸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반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서 28번 한번 가보세요. 자, 28번에 가게 되면요. 5번 지문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 곡선은 이전에 비해서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로 표시되겠어요? 수직선으로, 수직선으로.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3번에 보시면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두 가지 패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급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이 뭐냐. 그죠? 예, 그래서 가격이 변했으면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예, 이거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만 파악이 되면 여기는 더 이상 뭐 공부하실 게 없는 거예요. 이쪽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도 정리하신. 그리고 이제 29번 같은 거는요. 그냥 맞추라고 준 거예요. 소득이 거기 소득이 10% 이런 것도 있죠. 예, 네, 그거 무시하셔도 돼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무슨 재화라고 그랬어요? 아, 정상재. 아니, 그거 혹시 생각이 안 나실까 봐. 이런 거 기억하나요? 이거 소득 탄력성 할 때 구분하는 게 정상재하고 열등재잖아요. 예.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무슨 재화? 정상재, 정상재. 그러니까 거기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맞추라고 준 거겠죠. 이거를. 근데 출제자는 여기다 꼭 몇 프로, 몇 프로를 써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죠, 그냥. 자, 그러면 저기 8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32번하고 33번이 있죠. 이게 이것도 같은 양반이 출제한 건데 33번에 대한 게 하나 더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거기 보시면 X지역의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10%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고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몇 프로? 5%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무슨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X제 가격이 뭐 할 때? 상승할 때. Y제 수요량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봐보시면 자, 여기는 X제 가격이 상승했더니 X제 수요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같은 재화잖아요. 같은 거. 이건 가격 탄력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X제 가격이 상승했더니 YJ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죠. 교차 탄력성.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X지역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얘들끼리 노는 거죠. 이거는. 근데 얘가 10% 상승했을 때 얘가 오피스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몇 프로가? 5%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건 10분의 5니까 0.5잖아요. 0.5. 그죠?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X지역 소형 아파트 임차 수의 교차 탄력성 및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를 물어봤죠. 근데 거기 보면 0.5 되는 애가 둘이잖아요. 3번하고 4번. 그러니까 보완제냐 대체제냐를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거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완제는 소비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대체재는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대신 소비하니까. 소형 아파트 얘가 지금 상승하니까 얘 소유량 줄었잖아요. 줄어드는 대신에 소형 아파트의 소비가 늘어났잖아요. 얘는 당연히 무슨 제약이 있어요. 대체재. 즉 얘 가격이 XJ의 가격이 뭐 할 때 상승할 때 YJ 소유량이 늘으면 대체재예요. 얘를 대신 소비하니까 얘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얘 소비는 줄이는 대신에 얘를 대신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J 가격이 상승할 때 YJ 소비량이 늘어나면 대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그 밑에 33번 있잖아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소유량이 8% 증가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그럼 XY의 논리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다세대의 소유량이 늘었다 그러면 얘는 무슨 관계? 이거 대체재예요, 대체재.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 매매소의 가격 탄력성 물어봤잖아요. 에? 그럼 아파트 매매소의 가격 탄력성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아파트 가격에 대한 아파트 뭐 같은 거. 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몇 프로 상승했대요? 16%. 근데 거기서 다세대주택 말고 아파트 매매소량이 몇 프로 감소했대요? 4%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냥 아파트는 아파트끼리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격 탄력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아파트와 대신 소비할 때는 다른 애 있죠. 걔네가 묶이면 교차 탄력성.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16분에서 하면 0.25겠죠. 4분의 1이니까. 근데 혹시 만약에 계산이 힘드시면 우리가 읽을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계산기 찍을 때는 반대로 찍으면 된다고 그랬죠. 4부터 찍고 16 찍으면 얼마? 0.25라고 숫자가 나오죠. 예. 네. 그러면은 거기 물어본 것처럼 자, 가격 탄력성은 0.25잖아요. 그 순간에 1번하고 2번 중에 답이라는 걸 알려주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럴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다세대가 수요량이 늘었어? 그럼 이거 대체재인데? 그러면 답이 1번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빨리 캐치할 수 있으시면. 자,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격 탄력성 하면 당해자와의 가격 변화에 대한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 가격 그러면 여기가 뭐? 아파트 수요랑 다세대 그러면 다세대 그러면 얘는 다세대가 있는 가격 탄력성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아파트 그런데 얘가 쓱 바뀌어가지고 빌라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죠. 무슨 탄력성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갖다가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숫자는 거의 암산 수준으로 줘요. 그리고 답도 찾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얘 가격이 상승할 때 빌라 소유량이 늘어났으면은 얘하고 얘하고는 무슨 관계? 대체죠, 대체죠. 대신 소비하니까. 그렇겠죠? 자, 32번하고 33번이 이게 연속적으로 요 배열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 여러분 시험에 교차 탄력성을 또 냈다고요. 이번에 교차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하라고. 이게 여기까지 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소득하고 교차하고 또 묶어서도 또 해봐야 돼요. 거기는 이제 5월달쯤에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초적인 체력이 받쳐주면 선생님이 거기다가 응용적인 사례를 얹어도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는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거기다가 응용적인 거 막 올려놓으면요. 우르르 쓰러져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조금씩 선생도 눈치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되나? 그럼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고 여기서 될 것 같으면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봤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하죠.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죠? 괜찮아요. 또 5분은 쉬어야겠죠. 여기서 쉬었다가 여기 또 계산하는 것도 추가로 해야 되니까 34번서부터. 아, 이미 우리는 수업이